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의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여야 예비 후보들은 첫날인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대구 수성갑 예비 후보 등록을 동시에 했던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본 후보 등록도 나란히 함께했습니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취재진들 앞에서 두 후보는 손을 맞잡으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김문수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 당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서 우리 대한민국 위기로부터 탈출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대구에서 고배를 마신 김부겸 후보는 야당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한 자리로서 못 주지만 국회의원 정도는 하나 준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3세판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20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수성갑을 포함해 달서구, 갑을병 등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여야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혼자 가족들 관계로 그래서 운동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류성걸, 유승민, 주호영 의원 등 탈당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은 후보 추천장 등 준비할 서류 때문에 내일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총선 때보다 무소속 후보가 대거 등장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도 불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을 단수 추천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무공천한다고 밝혀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동구을뿐만 아니라 동구갑과 달성구운 등 대구의 나머지 단수 추천 지역 두 곳도 공관위의 결정을 추인하지 않고 무공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인 내일까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해 대구의 세 곳이 무공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큰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계의 수장들은 서로를 자주 섞인 말로 2년짜리 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임기를 연장하다 보니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선임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미술관장이 사의를 표시한 가운데 대구시는 제3대 관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 관장이 쿠사마 야요 이전을 성공시킨 것은 큰 성과지만 대구 미술관의 상징적 공간인 의미홀 명칭 변경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역 미술계가 한때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관장의 임기가 남았다면서 이 논란을 외면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 미술관장 등 문화예술기관의 수장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임기제 공무원제로 뽑는데 2년, 2년,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해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임평가 제도로는 일을 하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실천하려면 최소한 2년에서 5년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 관장이 어느 정도 계획하거나 만들어졌던 것을 다음 관장이 2년 정도 있으면 그거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2년 만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획 자체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바로 눈앞의 성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락한 건 많고 서로 한락하니까 이 하나 문제점 내버려도 다는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니요. 자꾸 바뀌지. 거기다가 공무원들 바뀌지. 문화예술계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의 관장 임기를 보장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평가하는 식으로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청년 유니온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복주 본사 앞에서 금복주에게 N4 세대 조장 사항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M4 세대란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 등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 30대를 일컫는 말인데 대구 청년 유니온은 금복주가 이를 조장했다는 의미로 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6% 떨어지고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떨어졌는데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주보다 대구 0.1%, 경북 0.05%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신규 공급 물량의 증가와 거래 부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수입 축산물 판매 신고 없이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0톤,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을 대구 시내 식육점 30곳에 유통시킨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이 최대 넉 달 이상 초과한 국내산 소고기와 소갈비와 돼지고기 등 60kg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